3번이 제일 떨렸던 것 같아. 그렇겠다. 난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. 이래서 들인다면? 기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지. 오히려 수혜가 남자친구 얘기 나오면 되게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. 나? 왜냐면 너 인별그램 보면 간식차 보낸 거, 커피차 보낸 거 약간 방송에서 나오면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. 그렇다기보다 이제 막 기사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지.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예를 들어줄게. 소녀시대 데뷔 무대를 앞두고 전날 밤 떨릴 거 아니야. 1번. 2번은 이제 연기자가 됐잖아, 배우가. 배우가 되고 첫 촬영을 앞두고 있는 전날 밤. 예레설 퇴직이 전날 밤. 진짜. 나는 1번, 2번, 3번. 3번이 제일 떨렸던 것 같아. 그렇겠다. 난 진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. 이래서 들인다면? 그때 당시에는 잘 없었어. 유리가 가사를 까먹었는데 하필 그 가사 내용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 가사였어. 근데 안 나 이렇게 한 거야. 웃겼고 무대에서 한 번은 우리는 정전기가 그렇게 나. 근데 머리에 정전기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개판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. 다들 진짜. 저거야 저거. 있다. 뭐. 저 머리 다 떴네 진짜 정전기 때문에. 자기는 자기 그런데. 모습을 모르잖아. 세상 멋있는 척 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너무 웃긴 거야. 나중에 소녀시대도 다 같이 모여서 그런 거 있지 않을까? 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어? 당장도 시간 생각 있어. 그래. 아 진짜로? 응 그럼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되면 우리는 다시 나올게 아는 형님의. 진짜 진짜 진짜로 너무 멋있다. 좋겠다. 엘리베이터에서 뭘 봤어? 엘리베이터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면서 그 아이돌이 딱 들어왔는데 시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좀 눈치 보고 피하는 거 있잖아. 이렇게 좀 약간. 그래가지고 본인이 선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. 어떻게? 소녀시대 노래를 이제. 너무 반짝반짝. 그랬는데도. 이것봐라. 그래 연기 잘한다. 안 하라고. 깜짝깜짝. 네 이거 막 뭐야 왜 이러시지? 이러고 계속 막.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? 그분이 그들이 사는 층을 딱 누르시더니 이렇게. 반찬을 싸들고 타셨어. 타셨는데 그렇지. 전화가 왔어. 엘리베이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그 딸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근데 딸의 목소리가 너무 나랑 그러니까 내가 활동했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돼? 지쳐있는 아까 뭐 엄마 어디야? 그러는데 엄마 지금 다 왔어 내려 하고 딱 내리시는데 눈물이 근데 그분은 수영이 못 알아본 거구나. 못 알아보셨지. 수영이가 모자 쓰고 있었나? 아니 얼굴이 준비가 안 됐어.